QR코드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를 써봤습니다. 네이버에도 QR코드 만드는 기능이 있고, 또 AI 그 챗GPT 4, 여기도 이제 QR코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좀 복잡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또다시 AI에게 물어봤어요. 그 QR코드를 만드는 무료 사이트를 소개해 달라고 했더니 네 군데 소개해 주는데, 그 중에 요 사이트가 좀 직관적이고 쉽더라고요. 간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Get QR. 이름도 기억하기 쉬우시죠? QR코드 얻는다. 그러니까.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링크, 이거 지금 URL을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요거 하면 되겠죠. 링크 그냥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QR코드에 이름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URL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요런 QR코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게시글에 URL 복사, 주소를 복사하겠습니다. 여기다 주소 복사를 해서 여기 URL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6감 보궐선거 공약이니까, 6감 보궐선거에 요구하는 공약이죠. 이렇게 요구하는 공약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밑에 크리에이트 여기 누르고, 스타일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 거를 그냥 하겠습니다.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그럼 다운로드, 내려받기. PNG냐 SVG냐 PDF냐. 이미지 PNG로 만들, 그냥 그대로 PNG로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내려받아졌습니다. 자, 여기 QR코드가 내려받았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요거 이제 이용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가장 여태까지 써본 중에 가장 간편해서 오늘 소개 말씀 올렸습니다.